자, 보시면, 어, 1번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 자, 이 정도로 줄여서 갈게요. 자,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메테인, 그리고 아세틸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쌤이 읽어볼게요. 기억. 어, 옳은 것을 한번 읽어, 어, 보, 읽어보시고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하네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까? 라고 하는데 연료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네, 발열 반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자, 이 아세트산, 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맞습니다.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물이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5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림은 A2 기체와 B2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어, 어떤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특정 부위 밀리리터에 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자, 보면 특정 부피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 부피에 하나 둘셋 네 개의 입자가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무조건 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 말도 안 돼. 자, 세 개잖아? 안 돼. 뭐몇 개야? 여섯 개잖아. 이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할 수 있는 게 3번과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보시면서 다시 쌤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2와 B2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잘 봐. 자, A, B3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네. 그러면, 자, A 개수 맞추면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1대3대2로 반응을 하는데, 처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부피 속에서 A가 두 개가 현재 남아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아 A, B3가 두 개가 생성된 걸볼수 있고요. 저요 색깔이 지금 A죠. 그럼 A2가 이제 두 개가 남아 있고 B는 모두 없어진 거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 쓰고 얘가 3 썼을 때 2가 생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초기에 얘들은 3과 3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대1의 개수비로 있었던 거지.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반응전. 반응전. 실린더 속 기체 특정 부위 밀리리터에 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 박스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자 수가 1대1. 1대 1의 개수비로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그냥 3사 중에서 가능한 건 4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답 찾아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B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으니까 이건 O구나 라는 건알수 있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의 껍질이 있고요. 17쪽이니까 이게 OCL2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OCL 뭐이 어, 입자가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떤 전화를 띄고 있잖아. 그럼 잘 봐. 이두 개가 원자가 단체로 뭔데? 다원자 이온을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공유하는 전자쌍이 한쌍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여기는 c 와과 똑같은 전자배치네.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전자배치가 나오니까 이게 O가 하나를 얻은 셈이네. 얘 전체적으로 전하량이 1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m 마이너스니까 이건 c 플러스 아, r li가 c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요. 어, 리튬은 금속이고요. ab2는 뭐 분자지.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은 금속이 훨씬 크다 라는 말. 자는 a2, o2를 말하죠. o2에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누구다? 두 쌍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맞다 볼수 있고요. 자, m은 1입니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m은 1이니까 아, 정답은 5번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번 가볼게요.